서울특별시의 동남단에 위치한 송파구는 약 66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며 대한민국 자치구 중 인구가 가장 많은 구로 1988년 올림픽을 개최하고 국내 최고층 빌딩이 있는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2010년 송파구의 사망 원인 중 61%가 만성질환이었고 만성질환은 결국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게 됩니다. 이에 우리는 건강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로 개인의 생활 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ICT 기반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개발하였습니다. 스마트 닥터는 언제 어디서 누구나 온라인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송파구민의 건강수명 연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주치의는 2010년에 개발에 착수해 2011년 시스템을 오픈하고 2013년 모바일 앱을 배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8만 7천 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주치의는 건강을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 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키오스크 13개, 미니 키오스크 9개, 혈압 전송 모듈 8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공서, 주민센터, 다중시설, 보건소에 배치하여 송파구 관내 32개소에서 운영 중입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의 건강 추이, 관내 지역별 건강 수준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시스템의 확산을 위해 지역 민간 자원과 주민 조직을 활용하여 스마트 헬스케어 존의 설치를 유도하고 주민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스마트 주치의 시스템은 스마트 헬스케어 존에서 특정한 개인의 건강 데이터를 모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리자 홈페이지 및 대민 홈페이지, 모바일 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수집 건강 데이터는 혈압, 혈당, 체성분, 비만율, 건강생활 실천 설문이 있으며 이 정보가 저장되면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상담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런 결과로 국내 여러 기관의 시범사업에 참여하였고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우리 스마트 주치의를 벤치마킹하여 현재 전국의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시스템을 만들어 전국 사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벤치마킹을 위해 송파구를 방문하고 각종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22년까지 사업의 목표 달성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많은 향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낮아지고 건강 행태는 2010년 대비 각각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비전염성 사망률을 낮추고자 하는 UN SDG 3번의 세부 목표 3.4 by 2030 Reduce by one-third premature mortality from non-communicable diseases through prevention and treatment and promote mental health and well-being 에 부합하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 주치의 사업 보고를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